아, 장마도 시작됐는데 맛있는 찌개 하나 없나? 그래, 오늘은 대박집 된장찌개를 해보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룡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대박집 된장찌개를 해볼 겁니다. 배달 전문점 대박집이나 음식점 대박집이나 기사식당 대박집이나 어디에서 해도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요즘 배달 전문점이나 이런 데 보면 메뉴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파는데요, 일반 된장찌개가 아닌 카돌 된장찌개, 뭐 해물 된장찌개, 뭐 하다못해 소시지가 들어간 된장찌개, 뭐 다양한 된장찌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된장찌개를 먹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맛있어, 제가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하지만 옛날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해서 시켜 먹으면 만족스럽지 못하는 곳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촬영의 방향, 의도는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 보자 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본 된장찌개로도 왜 대박집이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러 가시죠. 자, 된장찌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만들 된장찌개 육수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바로 절단꽃게인데요. 자, 이 절단꽃게는 요거 두 덩어리에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구매할 수 있어요. 소주가 있으시면 소주 쓰시고요, 소주가 없으시면 미림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미림 살짝만 타서 물에 게를 먼저 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된장찌개를 시원하게 해줄 무, 양파까지, 그리고 대파까지 깨끗이 손질해 주세요. 자, 대파는 파뿌리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파뿌리는 대표적으로 당뇨 예방과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자, 육수를 이 갈론 솥에 끓여줄 거예요. 육수망을 만드는 동안 다시마를 찬물에 30분 동안 재워줄게요. 자, 건멸치도 머리와 똥을 제거해서 함께 육수를 내어줄 거예요.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머리는 똑 따고, 검은 거 보이죠? 자, 여기는 손으로 잡고 살짝 뜯어주시면 깨끗하게 모두 제거돼요. 똥 제거 안 하면 육수에서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꼭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육수망을 만들어 볼까요? 자, 대파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4등분으로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반으로만 갈라주세요. 자, 무는 통인 상태에서 슬라이스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육수망에 준비해놓은 재료들을 모두 담아주세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요. 와, 지금 벌써부터 나는 벌써부터 육수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표고버섯 꼭지만 떼서 넣어주세요. 손으로 뚝뚝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해동시켜 놓고 잡내를 제거해 준 게도 듬뿍 넣어주세요. 앞에 준비했던 멸치도요. 자, 이제 보따리 들고 넘어 가보자고요. 산타 할아버지 왔어요. 우와.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자, 5분이 지났으면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푹푹푹푹 끓여주세요. 벌써부터 육수 색깔이 심상치 않죠? 자, 물을 부어가면서 2시간 정도 육수를 푹 빼어줬는데요, 자, 육수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소 썰어볼게요. 살짝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썰어준 호박은 예쁜 젓에 담아주세요. 자, 감자는
카레식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감자는 물에 담궈서 보관해주세요. 청양고추는 어서 썰어서. 두부도 썰어주세요. 두부도 물에 넣어 보관해 주셔야 돼요. 된장찌개는 버섯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팽이도. 자, 그럼 한번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볼까요? 좋았어. 자, 푹 우린 육수에 자 된장을 풀어줄 텐데요. 다른 점 보이시나요? 바로 집된장, 그리고 보통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래식 된장인데요. 오늘은 된장을 1:1 비율로 섞어서 된장찌개를 끓여줄 거예요. 된장마다 염도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맞추시면 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재래식 된장으로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색깔이 약간 미소국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색깔이 있는 옛날 집된장을 섞어서 하면 색깔이 더욱 예쁘고 맛도 더욱 좋을 거예요. 자, 깔끔하게 빼기 위해서 체에 건더기는 걸러주고 된장만 풀어주세요. 자, 그럼 진짜 된장찌개 시작해볼게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단단한 채소 먼저 넣어주면 돼요. 호박감자가 충분히 익었다 싶으면 고춧가루, 청양고추도, 느타리버섯도, 팽이버섯도, 두부도 넣어주세요. 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죠? 마지막 부족한 간은 굵은 소금 천일염으로 살짝만 넣어서 또 다른 간을 한 번 더 맞춰주시면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 완성! 여러분, 육수 우리는데 정말 오래 걸려가지고 촬영 거의 한 지금 5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막 비도 오고 이러니까요, 된장찌개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된장찌개를 진짜 된장찌개로 해서 만들어 먹어보자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맛있는 된장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와우, 좋아. 이런 말 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던데. 좋아. 이 된장찌개에는요,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끝이라고요. 버섯, 감자, 두부들이랑 싹싹싹 해서 국물도 끼얹어서. 먹어볼게요. 이거를 육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육류가 들어간 것처럼 동물성 기름이 낀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면서 약간 옛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된장찌개 맛인데요. 거기에 이제 또 시원하게 해줄 또 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옛 된장찌개.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반찬 없을 땐 이렇게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 밥을 싹싹 비벼서 먹으면 느낌 알죠? 진짜 몰라요? 안 되겠어. 국물을 좀 더 받아야겠어. 국 리필. 전 이렇게 밥을 말았을 때 촉촉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부드럽고 넘기기 좋고. 와, 미쳤어요. 밥을 뜨고 반숙 계란을 올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옛 된장찌개를 언제 먹었었나. 육수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고 남은 육수는 어떤 요리할 때 넣으셔도 요리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육수 한번 만들어서 된장찌개도 먹어보고 다양한 요리들도 만들어 드셔보세요. 음식은 시간 투자와 정성만 있으면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룡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 이만.